오늘은 팔꿈치가 아픕니다. 팔꿈치. 자, 진단 치료 예방입니다. 자, 저번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학적 검사 어떻게 할까요? 주관별 신전 검사라 그러는데 너무 간단해요. 이렇게 펴면 돼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 가만히 이렇게 있어 보면은 스스로 신전하면 스트레스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아니,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양쪽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럼 어디가 더 아픈지 느껴질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어느 세월에, 어느 세월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힘을 줍니다. 이렇게 스스로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깨까지 손을 올리고 그 다음에 쭉 내려주면서 펴줘서 뒤로 쿵 그려요. 쿵, 쿵, 쿵 이렇게 받쳐주면서 쿵 뒤에 손을 눌러주는 거죠. 쿵 이렇게 하면 뒤에 쿵쿵 그리면서 아파요. 이렇게 해야 확실하게 이제 이거 세월에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만져보면 또 약간 이렇게 아파요. 그리고 또 이게 눈으로 보면 있잖아요. 이게 다 안 펴져요. 골격이 생겨가지고 다 안 펴지고 어정쩡한 상태가 되거든요. 이때 탁탁탁 그치면 엄청 아파합니다. 눌러보면 또 아픈 부위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통이. 엑스레이나 CT를 찍어보면 골격이 잘 보여요. 주두 돌기. 주두 와 부위에 골격이 있더라. 그리고 골에 과성장이 생깁니다. 뼈가 이렇게 생기는 병이에요. 자꾸 쓰니까 충돌이 일어나니까 뼈가 자라나는. 그래서 이 뼈가 자라나다가 뭐가 툭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떨어지게 되면 유리치가 돼요. 관절 내에 유리치가 있다 그러면 이거 상당히 아픕니다. 관절 가동 범위는 유리치가 돌아다니다 끓기거든요. 그러면 장기면상이 갑자기 어느 순간 어느 레벨에서 딱 이렇게 딱 끼어가지고 엄청 아프죠. 유리치 생기면 안 되죠. 그 전 단계에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MRI를 찍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찍어가지고 내측부인데 예를 들어 손상이 있는지 파열이 있는지 보통 안 좋아요. 보통 내측부인데가 두수들이 안 좋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쿵쿵 거리니까 밖으로 빠지면서 후내방 충돌이 생기면서 연골 손상이 생기죠. 연골에 문제가 생기더라. 그런 것을 MRI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요. 진단됐죠? 그 다음 치료. 치료는 일단 보존적 치료만 먼저 하죠. 가장 먼저 해보는 것이 보존적 치료다. 수술은 나중이고. 그래서 이게 뭐 해봅니다. 목표는 통증의 감소, 염증의 조절, 그리고 관절 가동 범위의 확보가 목표가 되겠죠. 항상 여러 가지를 해봅니다. 휴식, 쉬어봐라. 근데 투수들이 약을 안 실려버려요. 엄청 중요한 시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그 시기에 어떤 시간을 하면 안 실려버리죠. 쉬어야 됩니다. 쉬면서 약물 치료하고요. 쉬면서 그냥 집에서 놀면 안 되죠. 재활을 합니다. 재활을 하면서 쉬는 거죠. 또 자세 교정, 그 사이에 자세까지 잡아줍니다. 자세 잡아주고 재활도 해주고. 투구 동작의 교정을 통해서요 팔꿈치 예반력을 감소시켜주는 거죠. 폼이 예뻐야 돼요. 폼이 예쁘고 특히 잘 돼야 이게 공이 무리 없이 던져지게 되는데 이게 하다 보면 똑바로 이게 정상적인 투구를 하기가 쉽지가 않죠. 하다 보면 어디 힘이 많이 들어가고 뭐 안 좋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 데가 있는데 대상은요 보존적 치료로 보존이 되지 않는 경우 관절에 유리치가 있으면 빨리 제거해줘야 되겠죠. 유리체 제거. 골격이 심한 경우 뾰족뾰족하게 일어나서 많이 펴지는 것도 방향 골격이 생기면 골격은 제거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방법은요 그냥 열어서 안 합니다. 관절 근접으로 들어가서 간단하게 뼈 튀어나온 것만 깎아주면 끝나요. 그러면서 유리체가 있으면 제거해주면 수술은 엄청 간단해요.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래서 관절 근접으로 수술하기 때문에 수술 후 통증이 적습니다. 또 조기에 재활 운동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관절 근접, 골격 제거술, 유리체 제거술이 되겠죠. 재활도 쉬워요. 좀 빨리빨리 할 수 있거든요. 일주째 관절 가동 범위를 운동해줍니다. 요 근력 강화를 가볍게 들어가주고요. 예, 그 다음에 8에서 12주가 되면 단계적, 단계별 점진적 던지기 프로그램. ITP라고 그러죠. 인터벌 드로잉 프로그램. 그래서 또 이거 하기 전에 또 이렇게 섀도우 피칭이라고 그러죠. 단계적으로 던지기 시작합니다. 점진적으로 거리와 강도를 높여주는 거죠. 8에서 12주가 끝나 3개월이 넘어가게 되면 통증이었으면 경기에 복귀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치료가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죠. 예방이 가장 중요하더라. 예방. 과도한 투구를 제한합니다. 후내방 충돌 정도는 반복된 투구에 의한 스트레스의 누적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투구 제한하고요. 근력 강화합니다. 손목 굴곡근, 전완의 회내근 이렇게 돌려줍니다. 이렇게 돌려주는 그런 근육들, 회내근, 굴곡근 등등 여러 가지 다 해야 돼요. 이거만 하면 안 되고 요기서부터 요기까지가 기본이고 그 다음에는 삼각근, 회전근개 등등 여기 견갑골 그런 근육까지 다 해줘야 됩니다. 좋은 투구 동작, 팔꿈치에 발생하는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이 되고요. 야구를 배우는 유소년들은 효율적인 투구 자세를 반드시 익혀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안 아프고 이런 병이 안 생기고 운동을 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팔꿈치 후내방 충돌 조근 대강 아셨죠? 영상 조그만 거 있어요? 그것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해외가 있고 회내가 있거든요. 해외가 뭘까요? 스피네이션. 회내는 프로네이션인데 이 모양이에요. 바닥이 앞을 가게 되면 해외입니다. 해외 갈때 어떻게 해요? 손을 앞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죠. 이렇게 해서 캐리어를 끌고 갑니다. 무슨 일을 해서 너무 잘했어. 해냈어. 해냈어. 그랬을 때는 이제 손등이 위로 갑니다. 자, 위로, 굴곡, 신장. 어떻게 됐어요? 손등이 위로 가 있죠? 그럼 뭐예요? 해냈어. 위에 손바닥이 앞을 보고 있죠? 회, 왜? 손바닥 위로 가면은 해외에 해냈어. 해내. 영어는 스피네이션, 프로네이션 합니다. 그게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냐면요. 이 동작 있죠? 해외에서 해내로 가는 동작. 돌리는 동작이 이게 상당히 운동이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서 야구공을 던지거든요. 그 근육이 해냈어. 할 때는 회내 근육입니다. 다른 말로 원, 엎친 근. 아이고, 어렵다. 자, 주관절 신장검사, 이렇게 한다 그랬죠. 가만히 있으면 되게 지루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탁탁 쳐가지고, 여기를 일부러 신장을 해보는 그런 검사를 해봅니다. 엑스레이 찍어본 게 이게 보이죠. CT상에서도 이게 떨어졌어요. 유리체가 보이네요. 자, 엑스레이 야구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보이는 거죠. 튀어나와 있습니다. 굴곡이죠. 튀어나왔죠? 이렇게. CT상에서도 뾰족하게 튀어나왔어요. 여기도 튀어나오고 여기도 튀어나왔네요. 두 군데 다. 자, MRI 본게 역시 뭔가 안 좋습니다. 굴곡이 보이죠. 그래서 관절경 수술 사진 보니까 이게 툭 튀어나왔죠? 볼록하게 여기만 살짝 뼈만 보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때문에 팔꿈치가 안 펴지고 통증이 생겨요. 골극뼈가 더 자라난 것을 골극이라고 하죠. 그래서 골극을 전체적으로 잘라줍니다. 툭 튀어나와 있는 녀석을 골극 둘째술 했죠. 요거보다는 튀어나온 게 많이 줄어들었죠. 이렇게 골극 둘째술을 해주게 되고 둘째술하고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여기 없어졌죠. 뾰족한 거 없어지면서 골극 둘째술이 관절경적으로 잘 됐네요. 자, 야구선수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